참 특별한 것을 갖추는 여왕사 유형됩니다. 자 이번 고1 모의고사 어, 다들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학교별로 어떤 학교는 처음 어, 본 학교도 있어서 이 모의고사라는 환경을 또 처음 경험한 어, 고1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긴장감 속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난이도를 총평을 하자면은 전체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다라고 봐요. 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려웠었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좀 전체적으로 쌤이랑 어, 같이 확인하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어, 오답률 탑 5를 보면 작년과 올해 난이도 차이가 어느 정도였는가, 특히 올해가 왜 쉬웠는가를 극명하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 오답률이 이렇게 60%짜리 어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올해 어 6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이 없네요. 탑5에 그렇죠? 어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 그래서 어 보통 이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연습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보통은 뭐 70점이 나왔다 그러면 어, 갑자기 뭐 80점이 나오고 아마 이런 학생들도 어, 제법 있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빈칸 추론에 굉장히 힘을 줬었던 모의고사는 분명하기 때문에 이 빈칸 추론 위주로 쌤이랑 해결을 해보자고. 자, 그럼 31번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을 해볼 텐데, 자, 이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빈칸을 읽어서 철계링 내가 뭘 찾아야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질문해서 찾아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쌤이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어, 쌤이 유형 공식 볼륨 원 1학년용. 자, 우리 모의고사 문제풀이 방법에서 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고요이 search blank라고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이러한 blank가 likely to 부정사는 어떤 의미요? 뭐뭐 할것 같다. 자, 뻗어 나가게 할것 같다. t r e a t h participants 이런 참가자들을 beyond their usual ways of thinking 그들의 생각하는 일반적인 방식에서 넘어서서 boosting creativity 이런 창의력을 강화시킬 수 있게끔 해준다 그래서 이 주체 창의력을 강화시키는 이 주체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지자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 주체를 여기서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 주체는 여기 찾고 이 주체가 어떤 명사가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명사를 다른 단어로 환언해서 단어를 바꿔서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지 그래서 이 블랭크에 들어갈 어휘가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였고 어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3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초반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직면을 했던 거죠, 이게 디스패시지난 현재,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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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o 지금, 지금, 지 n 지 o 지금, 지금, 지 n 어떻게 이런 혁신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굴릴 수 있을 것인가? 언제? When people were working entirely virtually, 이런 가상으로 일을 했을 때.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가상의 세상이다 보니까 이 가상 세계에서 계속 창의성을 발휘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이제 던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딱 주는 게 뭐냐면 버스로 한번 꺾습니다 내용을 맞죠?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digital working didn't have a negative effect.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 이런 혁신과 창의성 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하나의 힌트 줬습니다. 뭐냐면 이 디지털 워크, 그렇이 디지털 워크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 줬어요. 자, 근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소재를 던질 것 뿐이고 이 디지털 워크가 어떻다라는 그 특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limit입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제한 속에서 일하는 것이 우리를 문제를 해결하게 해준다 이거지. 자 지금 부분에 우리는 이 플러스의 속성을 갖고 있는 명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은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그 주체로서의 이 제한 제한에 있어서 좋은 단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에서는 제한은 나쁜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선 제한은 좋은 단어구나 생각을 했을 거고요. 이 제한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Constraint 제약. 그렇지? 이 제약 속으로 좀더 밀어붙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 그리 연결되고 또 제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시간에 제안을 해 버리고 그 사람이 제안된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제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좋은 거구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나, 좋은 거다. 그렇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들어갈 말이 제안, 제약 뭐, 한계,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답을 찾아, 찾은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 제안이란 말이 그대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이 restriction,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 뭐 책임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우연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전혀 이 글의 소재와는 어, 어울리지 않는 거리가 먼 단어들이 연결이 됐습니다. 31번이 오답률이 많이 높지 않을만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휘만 여러분들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맞출 만한 문제였다라고 생각 합니다. 32번. 자3 2 번도 마찬가지로 타겟팅부터 들어갑니다. 자 반면에를 줬어요. 자 반면에 반면에를 말이 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엄청난 힌트입니다. 자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된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일단 사람들의 특성을 잡는 문제죠. 이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 중에 뭐냐면 바로 온디아 a 핸들를 줬다는 거야. 반면에 반면에를 줬다는 것은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 무언가의 특성에 대한 반대 내용이 들어간다. 그렇지? 그러면 이 반면에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 행동한 행동에 대해 반대되는 내용을 넣으면 된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이거를 활용했다면 일단 가장 좋은 부분이고, 사실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냥 읽어서도 충분히 또 답을 유추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논리적인 부분을 확인해서. 자, 이거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요, 이 수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죠. 그죠? 렇 그런 부분이 있죠. 수요가 많으니까. 자, 그리고 the demand first, 만 수요가 떨어진다, 그럼 가격은 올라간다. 이게 이제 수요의 법칙이다라는 거지. 자, 근데 지펜구스라는 게 나와요. 지펜구스는요, 근데 아주 특별한 타입의 어, 상품인데, 이게 어떤 상품이냐면은 이 전통적인 법칙, 이 수요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래. 그러니까 우리의 이 통념을 뒤집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하우웨이버로 주지 않았지만, 결국엔 자연스럽게 내용을 뒤집고 있다. 자, 그래서 switching instead to i n s t e a f switching to cheaper replacement, 더싼 대안 대체제로 바꾸는 거 대신에 소비자들은요 더 많이 수요합니다, 요구합니다 이집펜고스를 언제 이 가격이 증가할 때. 가격이 증가하면 아 이거 안 써, 딴거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격이 올라는데 오히려 좋아, 막 이걸 막 살라 그래. 그리고 less of them 더 적은 사람들이 이제 어, 이것을 살려고 할때 수요가 적어질 때 얘기하는 거죠. 수요가 적어지면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다. 자, 그래서 taking an example 자, 이것의 예시를 들어주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이제 어, 여기서부터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 반면에로 뒤집었었던 그 앞에 있는 특성 주체의 특성을 여기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자, 이 중국에서의 쌀 같은 게 바로 지팬굿의 아주 좋은 예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더 적게 구매하는데 언제?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안 산다라는 거야. 안 산대. 자, 그리고, the reason for it is. 자, 이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면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이 가격, 쌀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n e y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죠. 왜? 이것을 사고 돈이 남아. 그렇지? 그래서 to spend on other types of products. 다른 종류의 상품을 그냥 사는 거지. 쌀을 더 사는 게 아니야. 쌀을 사고 남네. 오케이. 나 그러면은 뭐 술도 살래? 나 어? 이거 뭐 보리도 살래, 밀도 살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유 같은 거 산다. 자, 그래서 지금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앞에 사람들은 돈이 지금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샀대, 그지? 상품의 가격 이 떨어져서 안 샀대. 상품의 가격 오를 때는 어떻게 했어? 더 많이 쓰겠지 이제 반대로 얘기를 했으니까 맞죠? 반대 케이스 여기서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비를 한다라는 정답 2번으로 갔으면. 문제가 없었겠다, 그죠? 자,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힌트를 던져준 문제였어, 할만했어. 자, 그다음 삼십삼 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타겟팅 먼저 들어가주는 게 중요하죠. This is uh, this was a real triumph. 이게 진정한 승리였다라는 거야. For nature of nature.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힌트인데요. 여기 뭐 일단은 진수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특성을 잡고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데, 뭐 다른 것보다도 이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양육이 자연을 이기는 거. 본성을 이긴다. 그러니까 환경이 본성을 이긴다. 그래서 이런 본성이라고 할수 있는 유전자라는 것은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이 글을 이 글을 이거 한 방으로 정리를 했어. 사실을 여기에서 실험이 나오거든요. 어떤 실험이 나오냐면 쥐로 어떤 실험을 한단 말이야. 쥐. 글루라메이드라는 어, 것이 어떤 뇌에 있는 화학물질인데 이게 학습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다른 그룹, 다른 그룹들은 g e n e r i c a l l y manipulated 이게 조작이 됐어. 어떻게 해? 열등하도록 조작이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있고 열등한 애들이 있었던 거야. 얘네들을 가지고 지로 가지고 실험을 한 거지. 자 Also done by modifying the gene for the glutamate receptor. 그래서 이 수용기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한 거죠. 수정을 함으로써 열등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똑똑한 쥐 같은 경우에는 길러졌는데 일반 케이지에서 길러졌습니다. 반면에 인페리얼 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큰 케이지에서 길러졌고 막 장난감 같은 것들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바퀴도 있고 많은 그런 사회적 교류를 했어. 그러니까 멍청한 쥐에 좋은 환경을 줬고 똑똑한 쥐는 그냥 가둬놨다 이거야. 그러니까 환경을 조작을 해본 거죠. 그렇죠? 이런 어떤 지능의 지능의 차이를 둔 다음에 환경의 차이를 또 뒀다. 자, 그럼 결과가 지금 예측이 됩니다. 왜? 우리는 nurture of nature 이걸 우리 봤기 때문에. 자, 이 연구 끝에 이런 똑똑한, 그러니까 지능적으로 열등한 쥐 같은 경우에는 핸디캡 했죠, 그죠? 얘네들은 더 불리한 환경이었어, 맞지? 유전적으로. 근데 걔네들이 어땠었다라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수행을 더 잘했다 이거지. Genetic superiors 보다도요, 그렇죠? 그래서 genes 즉 본능, 즉 어, 원래 타고난 그 능력, 그것을 환경이 이겨내는 부분, 분명히 보여줬다. 그래서 이, 유전적 환, 이 유전자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환경. 이 환경이라는 말을 넣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은 생존, 생존을 위해서 스스로 뭐 껐다 켰다 한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사회적 교류, 왜 자유로운, 사회적 교류를 해서 더 똑똑해졌는데? 자, 이거죠. 그죠 주변에 있는 것에 근거한다 주변에 있는 것으로 바꾼다 우리가 뭐 인바이나먼트 라든가 뭐 주면 참 좋죠 그런 단어 줘 가지고 딱으에는 너무 쉬운데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다 주변에 있는 것이란 말로 3번으로 싹 바꾼 거죠 이건 완전 정반대죠 지네릭시페리게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어 여권은 안 틀렸을 거라고 보고요 뭐그다음 스스로를 즐겁게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요 33번도. 이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마 깨닫는 데는 특별히 어렵지 않았을 텐데 이 보기를 고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망설여졌을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34번. 자, 얘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왜? 34번은 항상, 뭐 이거는 3학년 5평이든 수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34번은 항상 킬러 문항으로 깔아놓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렵다. 자, 근데 이것도 타겟팅을 해보면 알 겁니다. 어디에 답이 있었을지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 빈칸 글을 잘 보는 게 중요해. 자, 봅시다. 어, 원리 n 한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어, 실패하는 이유래요. 실패하는 이유인데, 이런 기후변화에 반응하는 걸 실패하는 이유가, is the common belief, 이런 통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통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거다. 자, 우리가 지금 기후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통념 때문이고 이 통념의 특성을 잡으면 된다. 근데 이 글의 지금 논리 구조 보면 알겠지만 앞에는 당연히 뭔가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치, 그걸 그 깔아 줄 것이고 이 통념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뒤에 나올 것이다.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고 흐름이겠죠. 자, 그럼 뒤에 답이 있을 거니까 뒤를 바로 봅시다. 프리디 케이스. 자, 몇 10년 동안 이런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일종의 예측이었다라는 거야. 뭐 미래에 대한 예측이었다. 그치?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이런 미래시제를 항상 얘기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고 있어. 모두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과학자들도 미래의 일이야. 괜찮아. 미래의 일이야.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습관이다라는 거야. 이 h a b 비 t 이라는게 common b e l i e f 같은 단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So that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은 여전히 future tense를 쓴다. 미래시제 쓴다. 미래시제 쓴다. 문제는 이거죠, 지금. 미래 시제로 미래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마이너스한 이 커먼 n b 이프 통념. 그 통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찾는 거잖아. 실패하는 게뭔지 찾는 거냐면 이 마이너스한 뭔가를 찾는 거고. 우리가 미래 시제에 아, 너무 매몰돼 있다. 그래서 너무 미래일로 생각한다. 미래일이라는 말을 써주면 됐습니다. 과학과 관련이 없는 거 아니고요. 자 정답 2번이죠. 그죠 시간과 이런 공간에 있어서 굉장히 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통념, 그래서 그 통념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자 정답이 이 번이 되겠습니다. 뭐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뭐 아주 신중한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아니었고 너무 이제 늦었다, 늦었다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이제 과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정반대라고 볼수있겠지 아마 5번 골랐을 그런 친구들이 제법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답률탑 5에 4개 있었던 빈칸 수로인데 쌤이랑 같이 해설해 보니까 어때요? 어, 좀할 만하네? 그런 그 생각이 들 거고 아, 물론 이제 독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독해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 어휘들 많이 공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쌤과 함께 이런 유형에 대한 공식과 풀이법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연습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연습만 된다 그러면 쌤이 봤을 땐 1학년 내내 1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신 준비할 때 느끼겠지만. 음, 1학년 모의고사라던가 EBS 뭐좀 어려운 교재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독해력과 어휘력은 어, 자연스럽게 잘 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이 방법을 여러분들의 체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자, 39번 이제 문장사비 있잖아요. 문장사비. 자, 문장사의 문제는 어, 여러 번 연습을 좀할 필요가 있는데, 어, 이 문제를 오히려 더 어려운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라던가 어, 아 주제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내용을 잘 읽으면 답이 유추가 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을 잘 읽어도 어, 이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어,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래서 순서 배열류에 오히려 약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다라는 거. 자이 문제를 풀때 쌤의 유형 공식 책에 따르면 자두 가지의 문제 접근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앞뒤 이 박스죠. 이 박스의 앞뒤 맥락을 정확하게 잡는 것. 그러니까 이 박스의 앞 어떤 내용 나올 것인가, 뒤 어떤 내용 나올 것인가. 이, 이것을 예측을 해서 앞뒤 맥락을 예측을 해서 답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죠 자, 박스의 앞뒤 맥락입니다. 그냥 그냥 앞뒤 맥락이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박스 외 본문이죠. 이 본문의 바로 단절감. 단절감을 찾는 것. 자, 이거는 본문에서 찾는 것. 이 글을 보다 보면 대명사라던가 지시사라던가 뭔가 어, 이게 왜 나왔지? 앞에 언급하는 게 없었는데. 어? 이상하다. 이런 묘한 단절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박스의 앞뒤 맥락 예측이 가능한가? 없다. 그러면 단절감. 자, 근데 이 지문에서는 분명한 단절 아, 분명한 앞뒤 맥락을 예측할 수 있는 힌트가 줬습니다. 눈치 챘나요? 바로 연결사 버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줬다는 것은 이 뒤에 있는 개념에 대한 속성. 그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는 있는데, 여기 뒤에 있는 개념이 플러스다. 그럼 앞에 있는 문장은 마이너스. 이 뒤에 있는 개념이 마이너스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플러스가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버시라는 연결사를 활용해서 이 속성의 변화, 이 앞뒤 맥락을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버띠를 일단 잘 읽어야 되네. 자, 그러나 이 blind person은 blind person,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죠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연상을 한다요 associate the same friend 같은 친구를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e x p e r i e n c e 이런 독특한 경험의 조합으로 연상을 하는데요 from their non-visual senses 그들의 보이지 않는 감각 같은 것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친구를 어, 구현해낼 때 구현할 때 연상을 해서 활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b u 뒤로 blind person은 이렇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버티의 블라인 퍼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블라인 퍼슨이 뭔가를 못 한다라는 내용보다는 앞에 정상인들은 이렇게 한다 이런 형 연결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정상인들은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흐름이 앞에 나왔고, 블라인 퍼슨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어떤 어, 그 속성의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화보다는 그 소재, 그 주체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주체. 그 주체가 blind person의 반대의 개념인 주체가 나와서 특성, 그다음 버디로 blind person 특성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 내용의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쭉 읽으면서 아마 눈치챘을 겁니다. 바로 4번 뒤에 나옵니다. A person with normal vision,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시야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보통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꿈을 꿀 건데 그런 친숙한 친구에 대해서 꿈을 꾸는데 using visual memories를 활용해서 얘네들은 꿈을 꾸는데 그러나 반면에 blind person은 이렇게 연상을 non-visual한 능력으로 한다 In other words, 즉이 사람들, blind한 사람들은 그치? at first have a similar overall dreaming experience를 가지게 된다 자, 지금 여기에서 단절감도 심지어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야? 즉으로 정리를 해주는 지금 연결사잖아요 그쵸? 내용을 정리해 주네요.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 주는데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러니까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4번, 5번을 연결해 보면 단절감이 분명히 느껴지죠. 그죠? 어떤 부분이야? 여기는 그냥 노멀 비전에 대한 사람이 나왔는데 블라인드 퍼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블라인드 피플은 이렇게 합니다. 정리해 주는 연결성과 함께 단절감 느껴지지. 그래서 이 39번이 오답률이 높았는데 일단 앞뒤 맥락 예측하는 이 방법과 그리고 단절감을 느끼는 방법 이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해서 맞출 수가 있었던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 지뭐 해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고3 모평 같은 거 풀어보면 둘다안 주는 굉장히 난이도의 문제도 나옵니다. 네, 그런 그 정도 수준도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러나 보통 둘 중에 하나를 활용해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심지어 두 개를 다 줬다.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 그치? 그래서 이 방법론 여러 가지 공식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학습이 되어야 된다. 쌤의 유용공식 책과 함께 여러 가지 연습을 계속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우리 모의고사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어, 다섯 개좀 어려운 문제들이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연습만 충분히 하고 어휘만 열심히 연습을 하면 어, 충분히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맞죠? 어,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하시고요. 일단 우리가 모의고사보다도 당장 눈앞에 내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내신 공부 열심히 또 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내신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